뱃살이다. 와, 다 좋다. 이런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노래가 멜론에서 나온다면 탑텐 안에 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민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희동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곡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여기 하얀 대문, 이곳이 바로 지금 작곡가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네요.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을 열면은 제 노래가 이제 바로 제 노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 한번 해볼까요? 열리는데? 그 왕자분 주거침입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 있네요.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저기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집을 들어갈 뻔했어요. 이거 아닌가? 아,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지하로 가는 문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맞으시죠? 예. 이렇게 또 찾아오셨네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너무 사람 너무 예쁜데? 정말요? 네. 아유.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가 있네요. 멋있지만. 네, 이쪽이 바로 제 방입니다. 와우. 짜잔.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여기 한 3분의 2 정도의 작업실인 것 같은데 겨우 월세를 내고 살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진짜 힘듭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약간 근데 이중기 선생님. 이중기요? 네. 네, 1300번 정도 제가 들었고요. 네. 나 이거 들려주고 싶었던 맞죠? 거예요. 좀 기대. 하나 둘씩 하네요. 좋다 이거. 요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지금 요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저도 이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어린다는 거 스스로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트렌디함을 감미한 노래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양다일의 잊혀지다 느낌? 뭔가 잊혀지다 약간 제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 요런 느낌. 나중에는 고음도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질려주고 아 그럼 요런 노래요. 엄청 좋아. 뱃살이다. 나 원래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 스타일도 아니야. 원래 딴 데서 부담은 한 두 곡 주고 이렇게. 근데 너무 지금 다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거는 더 R&B에 많이 좀 간 노래인데 네. 약간 요런 스타일리시로 가서 편곡은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할 건데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하나가 약간 데이스 느낌 나면서 너무 진짜 다 좋다. 와 진짜. 진짜 다 좋은 것 같아 노래. 진짜 다 다르다.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오케이 됐어. 다 보이나? 작곡가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때 만났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개 다 노래 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노래가 다 좋았어요. 곡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대충 네, 제가 노래를 여기서 틀어드릴게요. 네. She's so lovely. Baby, can you hold me tight? I just lonely. I don't wanna say goodbye. She said, Love me, kiss me. 좀만 올려가지고 편한 티로 이거 없이 한 번만. She's so lovely. Baby, can you hold me tight? I just lonely. I don't wanna say goodbye, kiss me. 왠지 이상해 보여. 눈빛이 좀 차가워 보여. 이런 느낌. 너무 달달한데? 아 그래요? 톤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되게 저는 이거 어색해 부른 내내 어색했어요. 이런 장르를 단 한 번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저는 되게 지금 땀이 삐질삐질합니다. 부끄러워요. 걸어요도 한번 해볼까요? 요건 이게 조금 더 어렵던데. 어려워요 걸어. 그냥 둘이 함께 걸어요. 근데 나 아까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이것도 좋은데 아까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 뭐 가사 멜로디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곡이 끄덕이긴 했어요. 이 노래? 걸어요? 시스루. 아 시스루인데 그죠? 걸어요라든 이런 건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노래들 같고 시솔 러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박자가 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딱 들려줬을 때 이 노래 좋지 않아? 했을 때 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후기 딱 끌리는 노래. 시솔 러블리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노래가 정해졌습니다. 또 이제 제가 변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도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차트 안에 들 수 있길 같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